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냉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 등대에 빨간 등대에 제가 개낚시를 나와봤습니다. 뭐 오늘 개낚시 망을 들고 오지는 않았고요. 저 나는 대로에 잡는 거를 여러분들께 그 채비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함석해 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오늘은 마리수는 많이 못했습니다. 바늘로 하기 때문에 마리수는 지금 내수했습니다. 내수를 했는데 그 내수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떤 바늘인고. 그 일종의 낚시점에 가면은 보레밀 카드 채비가 있습니다. 보레밀 카드 채비로 하면 됩니다. 그런데 할 때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 깨를 잠시 놓고 하겠습니다. 캐스팅을 하고 나서 미끼를 청개비를 사용을 합니다. 청개비를 사용을 했다 이란다면 캐스팅을 하고 나서 고기들이 입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감아주지 마십시오. 감아주면 깨를 못 잡습니다. 조금씩 땡기다가 보면은 우리가 보레밀 일종의 잡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땡기다가 보면은 좀 안 오려고 할 때 추가 자체가 좀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때는 무조건 하고 감아 들이지 말고 그대로 나실 때 를 가만히 놔두고 계세요.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은 끓어보게 되면 또 무겁게 느끼실 겁니다.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또 가만히 놔두세요. 가만히 놔두고 이 방법이 한 3번 4번 정도 했다 싶을 때 그때 무겁더라면은 여러분들 한번 감아 보십시오. 그러면은 깨는 충분히 이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죠. 자, 여러분들, 자, 지금 오늘 그 채비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20호 추, 요것도 현장에 와서 제가 주수 가지고 한 겁니다. 현장에 와서 지금 재활용으로 주수 가지고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는 지금 카드바늘이거든요. 요 밑에는 카드바늘입니다. 이 카드바늘, 보레밀 도자리와 보레밀 카드바늘 사가지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. 채비는 간단하지요. 그래서 저는 그러고 여러분들의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들 한 가지를 잘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. 지금 개를 잡아보면은 이렇게 지금 개를 잡고 자치수를 잰다 하면 이제 앞에 가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. 여러분들 개를 잡게 되면은 자를 잰다 이란다면은 요 식으로 자를 재면 안 됩니다. 요 식으로 자를 재는 거는 다 틀렸습니다. 자로 잰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를 가져 있다면은 요렇게 자를 재십시오. 여기에 요렇게 자를 재주게 되면은 이게 맞습니다. 요렇게 재든지 여러분들 요렇게 재든지 이게 정상입니다. 우리끼리 생활 낚시에서는 요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바른대로 알고 가자 하면은 요렇게 쟀을 때, 안 그러면 요렇게 쟀을 때나, 또 요렇게 재는 방법도 있는데, 요렇게는 많이 안 재죠. 요렇게는 많이 잽니다. 그래서 큰 배들에서 만약에 요런 대게 같은 거다든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는 대게들은 완전 그 식으로 자를 재서 이렇게 방류를 하고 합니다. 그 사이즈 미달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낚시 대회 한번 나가본다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개를 한번 잡아본다면은 지금 우리 송정의 요 빨간 등대 자체 내에는 여러분들 깨망을 사오시가지고 고등어 미끼
고등어 미끼가 지금 현재는 제일 좋겠고요. 그 다음째 꽁치 미끼입니다. 그 다음째는 이제 세 번째는 돼지 미끼다든지 들어가겠죠. 그런데 제가 저 유튜브에 전영민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게 된다면 깨 잡는 망 그거 설명하는 게 1편, 2편, 3편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방송 자체를 한번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방송 자체에서 꼭 따라 하는 거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많이 그 방송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한다는 그 방송 2편, 3편 아 1부, 2부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참 재미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백사장이라든지 백사장은 지금은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 낚싯대 갖고 아까 전에 채비를 설명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낚시를 한번 좀 개낚시를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음에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웠습니다. 많이 덥고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촬영한다고 해서 좀 오늘 우리 또 뒤에 보면은 우리 또 송정의 또 우리 팬분입니다. 초등학생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오늘도 우리 깨 잡는 거를 내가 낚시를 가르쳐 준다고 내가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데 오늘 우리 팬분들 꽉 꺼내겠습니다. 자 저는 네바리를 잡고요. 저 네바리 잡은 거는 우리 팬분 보내가지고 라면 개라면을 끼리 먹어보라 하기 위해서 오늘 반생을 안 하고 좀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럼 저 우리 팬분 보내겠습니다.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